강남역 10번 출구에 남겨진 메모에는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가 가득하다. 치안 강국이라는 대한민국. 하지만 과연 여성들에게도 안전한 사회일까? 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을 그릇된 시선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다. 특히 피해를 당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가십거리로 만드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굉장히 제목을 선정적으로 썼더라고요. 그거를 마치 호기심을 유발해서 어떻게든 클릭해서 들어가 보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였는데 마치 야설을 쓰는 듯한 정도로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제목을 썼고 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유입거리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사람, 그냥 대중들이. 그러니까.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만취하자 강제로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취년이 부킹년이 하며 마치 피해 여성이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무책임한 언론 보도는 우리 사회 고질적인 여성 차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자 귀인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피해자 그 책임의 원인이 피해자한테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그 뭐 피해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디를 몇 시에 돌아다니건 간에 그렇다고 그런 범죄의 희생자가 돼야 될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마치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잘못된 원인과 결과를 연결짓게 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 때문에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양성 평등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직도 우리 의식에 남아 있는 남녀 차별적인 그 의식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 행태가 아직 잔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성폭력이나 가정 폭력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 범죄 발생에 어느 정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우리 남녀 차별 그를 개선할 수 있는 양성평등 인식 개선 캠페인 교육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2-year-old Sara DePetratonio tragically died on Sunday after police say her ex-boyfriend doused her with alcohol and burned her alive because he reportedly couldn't come to terms with their relationship ending after 2 years. 이탈리아에서 끔찍한 데이트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전 남자친구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죽음. 이탈리아 사회는 이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았다. 남성 우월주의 때문에 벌어진 사회적인 사건으로 보고 국민적인 추모 물결이 나라 곳곳에 가득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추고 이탈리아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여성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는 사회를 위해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삶에서 겪어야 했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억압들에 대해서 말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성들이 겪는 공포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찰나의 순간에 느끼는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상념들이라는 것이 결코 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성들이 그동안은 사회 문화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억눌리고 감추었던 사실은 참 쓰라린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정말 다 같이 귀를 좀 기울이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피하지 마시고 직면해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연예인이란 직업 특성상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은 것이 당연한 욕심. 그런데 가수 임지한 씨는 얼마 전 어려운 결정을 했다. 자신의 여동생이 다름 아닌 살인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힌 것. 더군다나 잘못된 보도와 시선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자제를 안녕하세요. 호소했다. 네. 임지한 씨의 동생은 어쩌다 이런 불행한 사건의 희생자가 된 걸까? 저는 지금도 그 구두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계속 떠오르는데 흙이 잔뜩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 허 벌판에 불빛도 하나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조용한 그런 곳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그렇게 뛰어다녔을 동생의 모습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신발을 보고 왠지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28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친 지혜 씨에게 안타까운 만큼이나 가혹한 시선도 쏟아졌다. 뭐 여자가 얼마나 술을 그렇게 먹었으면 그런 일을 당했나, 술 좀 적당히 먹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사 타이틀이나 내용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네. 쓰셨더라고요. 만취 여성을. 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지혜 씨가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다고 보도한 것. 그러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책임이 피해자에게도 있는 게 아니냐는 악플도 이어졌다.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한 임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들여왔다. 사건은 2월 18일 새벽 4시경 발생했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지혜 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 하고 달아난 한 택시 기사. 범인은 붙잡혔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 그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것들의 그 면을 보이고 있어요. 네. 집 앞에 와서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범행을 결심했다. 또 차에서 도주하는 것을 자기는 어떤 그 사과를 하기 위해서 따라갔는데 거기서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자기는 뭐 살해했다. 이런 등등을 보게 된다면 이 피의자의 마음속에는 피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 전가 심리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 씨는 정작 시신은 살해 현장에 그대로 방치해 둔 채 다음날 태연히 택시 운행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이 사람 초범 같았으면은 어떻게든 시신을 매장하려고 노력하고 은폐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교도소는 9번씩이나 갔다 왔고 그중에는 강력범죄도 있었고, 그러니까 요번에 교도소를 가도 본인의 인생에는 크게 무슨 변경이 없고, 그러니까 아마 성기삽입이 있었으면은 아마 출근을 하기보다는 도주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미수에 그쳤으니까 날 찾기가 일단 어려울 거라고 이제 뭐 안일하게 생각을 했겠죠. 예. 피해자 측이 무엇보다 분노한 건 범행 동기를 마치 임지혜 씨가 제공한 듯이 가해자가 진술했기 때문이다. 범인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옆에서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데 뭐 이게 다리를 보고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랬는데 치마 길어요. 치마가 엄청 길어요. 치마가 무릎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앉았으면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쇼컷 만약에 쇼스커트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 한들 그것이 뭐 옷이 뭐가 중요한가? 네. 피해자가 죽고 없는 경우 사건은 가해자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사건 초기에 알려진 것과 달리 가해자는 강력 전과가 있는 전과 구범이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고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 성평등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라는 쪽으로 저희가 공감대를 이뤘고요. 일상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어떤 차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그 차별적인 요소를 물리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평등 문화가 조성이 돼야 모든 일상에서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배우고 컸다. 조심하라고. 옷을 잘 챙겨 입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라고. 위험한 길, 위험한 시간, 위험한 사람은 알아서 피하라고. 못 알아보고 못 피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한 대학 내에 게시된 익명의 대자보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글쓴이는 가해자에게 너무나 쉽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우리 사회의 모순적인 인식을 지적하고 있었다. 너는 잘 살 것이다. 성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살 것이다. 범죄자인 네가 복학을 한 이유,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니는 이유는 달리 있지 않다. 그리고 나도 잘 살아갈 것이다. 나는 망가지지도 않았고 수치심에 절여지지도 않았다. 나는 잘 살 것이다. 유달리 여성 대상 범죄에 있어서만 피해자에게 원인을 찾는 우리 사회. 여전히 여성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어들 것이라 답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여성 대상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예견된 죽음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도에서 사실은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 목포 사건은 조금만 우리가 촘촘하게만 하면 택시는 특수한 조건이니까 지금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택시를 운전하는데 제한을 둔다거나 아니면 감시의 수준이 높은 낮에만 운전을 할 수 있는 무슨 교대 체제를 만든다거나 그런 거라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합의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하고 그다음 약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충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헌법의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지금과 같이 가끔이지만 간혹 택시에 의한 강간 범죄나 택시 기사에 의한 살인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택시 기사분들이 잠재적 범죄자를 오인받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이참에 철저하게 택시 부분은 그러니까 전과가 좀 강력 범죄 있잖아요. 이거에 전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에서, 지하철에서, 집 앞 골목에서, 심지어 집 안에서까지 여성들의 일상적 공포에 대해 사회와 공권력이 무관심한 사이 비극적인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식이든 제도든 여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쪽으로의 변화를 더는 늦춰선 안 된다.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용의자가 36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학생들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5년 전에도 이 학교 기숙사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타 대학 남학생. 3-4시간이나 기숙사를 휘젓고 다니며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학교는 신고를 받았지만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사이 결국 범인은 여학생 한 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사고 이후 대학은 최첨단 보안시설을 자랑하는 여학생 기숙사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첨단 보안시설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학교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을까요? 잘못된 건 냉정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정뿐만이 아니고 학생들, 그다음 경비업체, 경찰 의견을 들어서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숙사 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보안 대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체 화면에 지금 한 3,700여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생체인식 이거를 다 우리가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뭐랄까 어느 정도의 이게 업무량이 되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걸 가늠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세트 한다고 5,000만 원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5천만 원이 마련하기 어려운 예산입니까? 아니, 그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게 다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처음에 계약할 때 이거를 시설을 확충하면서 인원은 가장 적게 쓰는 방식으로 한다고. 비용 문제에 난색을 표하더니 은근히 학생들을 탓합니다. 네,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 하면 아니, 그거 솔직히 말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정도 이런 이게 이렇게 전국구를 탈 내용이야? 그래서 하여튼 예민해. 부산대는
이 사건을 대하는 학교 측과 일부 학생들의 인식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문제를 찾아 개선하고 해결하자는 목소리는 쉽게 묵살됐습니다. 없어요. 아, 누가 떼어버린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네. 어디 갔냐? 하나도 없어 사라졌네. 여학생들이 붙인 대자보는 종종 사라졌습니다. 사실 저희는 불쾌함이 아니라 불안함과 심지어 공포 그리고 이제 이런 위협감을 느끼고 있어서 이런 대자보를 쓰는 것들인데 자신들이 불쾌하다고 여기는 게. 학내 인터넷 게시판에는 여학생들을 비난하는 원색적인 글들이 넘쳐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론조차 이 사건을 다루며 입맞춤이란 표현을 씁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를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하는데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과한 마음인가? 과한 욕심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대책을 여기서 얼마나 더 세워야 하는 거지? 성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 그들을 처벌할 법조차 미흡합니다. 여성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스토킹은 그 죄로 재판에 기소된 경우가 2016년과 17년, 2년 사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관련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아주 심각한 폭력, 뭐 사람이 아주 심하게 다쳤거나 죽었거나 성폭력 당했거나 이것만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그 사람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도 사실 굉장히 폭력의 범주로 넣는 것이 사실은 세계적인 그런 수준입니다. 범칙금 가처럼 이렇게 형벌로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는 이 행위를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작년 여름 경찰청에서는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여성들에게 행해져온 차별과 폭력을 근절시켜달라는 절실한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대변역입니다. 굉장히 큰 상징이고. 하지만 이곳을 이끌 단장의 자리는 반년째 공석입니다. 좀 이 실제 피해를 당하시거나 불안을 느끼시는 여성분들의 목소리를 좀 치안정책에 반영한다 이런 방향입니다. 혹시 담당님이 지금은 정해지셨는지 여쭤보려고 전해드렸거든요. 인사검증도 들어가고 이래서 네. 그 절차만에도 한 6, 7개월이 걸립니다. 원래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문두에서 숨죽이며 떨어야 하는 걸까요?